사와대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선교를 하게 될 때에 어떠한 선교사를 택해야 성공적으로 그 선교사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네. 선교사 편에서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를 만나야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목회자는 교회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는 선교를 모르면 진정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선교학을 가르치죠. 그런데 선학교에서 배우는 선교학 가지고는 선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 신학을 가지고, 선교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회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자주 있게 됩니다. 선교를 모른다든지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다, 선교와 관계없이 목회를 한다,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종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기 까닭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태국에서 41년이 지났죠. 41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선교 신학교를 다닐 때 혹은 목회를 할 때에 뭐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처럼 선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내 목회, 내 주변의 전도, 내 지역의 사역, 이것만을 생각하는 분들, 순수한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생각밖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의 문외한인 저를 태국에 이와 같이 선교사로 보낸 것은 바로 저를 하나님께서 구제해 주셨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나 나의 강력한 모습에서 사실 담임 목회를 계속 하다 보면은 선교사가 와서 목사님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선교비를 주시고 선교를 같이 합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야, 한국에도 전도할 때가 선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제쳐놓고 뭐 때문에 그 외국까지 가서
그렇게 하냐. 우리 일로 제대로 다 못했는데, 이것이나 다 했다 모르겠는데, 아마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제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생각하다가, 아, 이 친구를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구만. 그래야 이 병 고치지. 이 병 고치지.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보여요. 다른 측면에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으면 제가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담대하겠지만 사실은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 겪으면서도 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못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에요.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죠.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모험을 하지를 않아요. 어디를 열심히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면서 에서도 아니고 이러한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었으면 선교사를 괴롭히는 말뿐만 아니고 나 자신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을 거예요. 외국에 놀러도 안 갔을 거예요. 목회만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비지 않고 외국에도 가지 않고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목을 가서 군목 사역을 나름대로 잘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나보고 장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장기하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는 이야기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군목을 마치고 이리 북일교회 담임 목사로 일을 하는 동안에 30대, 그것도 30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으면 30살 먹은 이 젊은 친구, 이 친구를 갖다 담임 목사로 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옛날부터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태국 선교사로 발탁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태국에서 제대로 잘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소식적부터 소시적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 저에게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마친 다음에 전주 고등성학교 교무가 됐잖아요. 이 젊은 친구가 전주 고등성학교 교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준 하나의 큰 배려입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제가 주일학교연합회, 노회 주일학교연합회에 가본 일도 없었는데 이 전주에 있다 보니까 주일학교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우리 선배가 저를 추천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주일학교연합회 회장이 되세요. 그 주일학교연합회 회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 경쟁의 그 틈바구니에다가 저를 집어넣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그 주일학교연합회 회장이 되세요. 주일학교연합회에 가서 회의를 한 번도 참석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소시적에 이와 같이 고등학교 교무 일을 그래서 학교 운영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연합회 회장도 그냥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30세에 이와 같이 이리 북일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3년 동안에 이 담임 목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도 교회가 배가 하는 그런 복을 저에게 주시고 저에게 군목, 군목이라고는 장교 훈련을 갖다가 받게 하시고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또 있죠. 태국에 오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중상으로 그냥 보통 그런 학생이었는데 원광대학교 농학과에 3학년에 편입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신학교에서 하는 식으로 해보니까 점수가 나오니까
장학금으로 공급이 됐다. 예수님의 장학금이 아니고 부처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다. 부처의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부처의 맛을 좀 보여줬다. 원광대학교는 원불교입니다. 불교에서 이같이 개혁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원광대를 학생들은 모두 다 이 1, 2학년 때 원불교 교리를 교양 과목으로 교양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광대 그 저기 그 교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졸업을 못해요. 저도 가서 공부를 했죠. 그걸 억지로 하려면은 못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기본기기 원불교 원리가 뭔가 그것도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몰랐는데 이리 북일교를 목표로 하는 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은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왕십리교회를 통해서 태국 선교사로 부르시는가라는 의심을 가졌다가 그것을 실험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해서 많이 되진 않았지만 얼마 가니까 한국에는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담임 목사로 오라고. 지금 담임 목사로 가게 생겼습니까? 선교에 지금 미쳐서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선교 장사도 잘 되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갔죠. 안 간 건 잘한 거예요. 선교사가 한번 선교길을 나섰으면 그 끝까지 가야지 도중에 한다는 것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시라는 그런 수도 있을 수 있죠. 그걸 갖다가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을 잘 나가다가 저는 후원교회가 주후원교회 네 번이나 바뀌었죠. 제가 교만하니까 후원교회가 바꿔졌어요. 이러나 저러나 후원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속에 이제 선교사를 그만하고 한국에 가서 목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실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근데 마침 한국의 어느 서울 어느 지역에 담임 목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원서를 또 내본 일이 있어요. 원서를 내본 일이 있어요. 왜? 후원교회 목사님과 저와 관계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 내가 선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를 해야 되려나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교사하고 주후원교회의 그 담임 목사하고 이 문제가 생기면 이 선교사 골치 아파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 어떠한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가 바로 우리 선교사에게 필요한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동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일까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인 목회자여야 됩니다. 선교사적인 목회자여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가 아니면 선교사와 동역하는 동안에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은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 입장에서 어떤 목회자가 필요한가? 어떤 목회자 되느냐? 그러니까 목회자 편에서도 선교사가 그런 목회자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선교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그 선교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선교사와 동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선교사적인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사적인 목회자. 선교사적인 목회자는 세 가지로 우선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목회자.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목회자.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네.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목회자. 이런 분들이 바로 선교사적인 목회자로서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목회자상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로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목회자.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선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우리 한국에 GMS가 있습니다. GMS 관계하는 그런 이사들도 있고 아주 선교통이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현지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제대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어느 목회자가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지를 바로 지적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선교사가 선교 목회자가 선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선교사에 대해서 겸손하게 돼 있어요. 선교사가 먹충일지라도 그 선교사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그 선교사가 나보다 선교에 대해서 앞서는 그 사람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많이 없어지죠. 근데 내가 당회장. 그래서 자기 교회를 지휘하는 것처럼 지도해 나가는 것처럼 선교사를 하나의 부목사처럼 생각하고 이웃같이 다루면 큰일 나죠. 왜? 자기는 한국에서 왕이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이 왕을 서로 존경하고 피차 존경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지원하는 친구, 내 밥 얻어먹는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죠. 지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목회자는 선교비를 고의는 아니지만 선교비를 갖다가 지원을 띄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선교비는 받으다가 선교 후원단체에 줘야 되는데 제때 못 주게 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것이 뜨는. 그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예요. 바깥 사역으로 복음 전파죠. 우리 안으로는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이 필요해요. 왜 교회당이 필요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아무나 드리면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나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릴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할 까닭에 교회당을 우리가 잘 건축을 하고 그리고 잘 갖춰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도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그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약시대에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당.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당을 가지고 그리고 그중 거기에 예배에 아주 분위기에 맞도록 잘 인테리어도 갖추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요 사이 코윅 19 태국말 코윅이에요. 태국말은 V자를 B자 발음식으로 내는 게 아니고 W자 위자 발음으로 해요. VIP 우리는 VIP 그러죠. 여기는 VIP 그러죠. 그러니까 코빅 우리는 코빅이라고 하죠. 태국에서는 코빅19 하지 않고 코빅19. 이 코로나 사태가 생겼어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사 드리는 것을 못마땅해 생각하고 누가 이 성전물을 좀 닫아서 나에게 제사 같지도 않은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이 끝날 때 구약 예언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아마 그때 상황이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께 또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교회들이 가고 있죠. 교회가 막 변해죠. 좋게 변합니까? 나쁘게 변해. 지금 교회들이 나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막 싸잡아서 큰 길로 가지요. 성경에 큰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큰 길을 좋아해.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게 천국 가는 길로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을 통과해라. 목회자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가면 아 저것이 정로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는 사람이 많은 편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민주주의는 사람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일처럼 그게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리의 하나님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방해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아까 그 코로나 얘기를 하다 말았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 닫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요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누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쓰겠다 그랬는데 그 닫을 사람이 없으니까 바이러스를 동원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얘기를 갖다 그냥 쉽게 지나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것은 어디 수련회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수련회는 것처럼 그냥 해요. 그리고 예배라 해요. 뭐든지 예배라 그래요. 한국은 그래도 상당히 질서를 지키고 있죠. 태국은 반절 정도는 그렇고 반절 정도는 개판이요. 그래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말이에요. 자 교회가 탄생된 것은 밖으로는 전도지요. 안으로는 예배했다고 말했죠. 그렇게 하다르게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 지도하는 목회자가 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교회를 다른 길로 인도죠. 눈먼 봉사로서의 그 저기 그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목회자는 선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목회자가 선교에서 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선교지 현지에서 이루는 선교사만큼 선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선교에 대해서 동역자가 되려면은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려면 선교가 뭐다? 어떻게 선교사를 감당해야 하는가?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선교에 참여시켜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각인을 가지고 다르게 성경적으로 이 선교를 동참하고 선교 동역자가 되고 선교를 후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선교를 바르게 이해한 목회자 말이다. 그런데 목회자가 선교를 바르게 이해해서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목회자들이 조금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선교사와 동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선교 좀 알아야죠. 알아야요. 선교에서 아는 사람한테 좀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교의 무슨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예, 그리고 이거 갖다가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아,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선교사적인 목회자의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예요. 선교에 대해서 긍정적이, 부정적이 아니거든요. 제가 부정적인 그 선교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 네가 선교사 나가. 그래서 선교사 보내갔다 그렇게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그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선교에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에 대한 태도가 변화돼. 그 긍정적인 태도로, 예?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목회자의 모습을 간직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 분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사람은 목회가 한쪽이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아,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와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내 태도를 확실히 그리 기울여서 이 선교에 참여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선교보대요. 아, 우리 교회 건축하니까 선교보단다. 어떤 분은 선교 못 올까봐 교회당도 건축 안 된대요. 이런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는 교회당 건축하게 되니까 이제 선교 증언을 조금 당분간 쉬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과 나는 선교의 방해가 될까봐 교회당을 짓지 않고 무슨 깡통교회로 이게 계속 살겠다. 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선교 동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인 태도, 그러나 잘못되지 않는, 예? 그런 것이죠. 예. 그뿐만 아니고 또 뭡니까? 또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선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긍정적인 태도만 가지고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예.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예? 그 처음부터 왈칵 전체적으로 참여 안 해도 되죠.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이와 같이 참여할 수가 있죠. 선교사를 지원하다가 기도하다가 조금씩 지원하다가 더 많이 지원하다가 마지막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하나만이 아니고 능력을 더 따라서 자꾸 확장시켜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아, 이렇게 어떤 사람 지금 열 사람뿐이 안 했는데 백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나는 선교사를 좀 겁이 나. 근데 자기의 확신, 신념이 그것이니까 그걸 갖다 욕할 필요는 없어. 네,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교회의 믿음과 교회의 능력에 너무나 과하게 이 선교를 하게 되면, 네? 그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교회들이 선교, 선교, 선교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도 선교를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예,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을 가져.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아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목회와는 별도로 액세서리를 생각해요. 여벌로 생각해가지고, 예? 목회의 액세서리를 취급해가지고, 뭐 목회가 우선이지. 그렇죠. 목회가 우선이죠. 선교자 교회 망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선교하는 태도가 이렇게 돼서는 선교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내가 목회의 목숨을 걸은 것처럼 선교의 목숨을 걸었어야 되죠. 예? 선교의 목숨을 걸었어야 돼. 선교는 차선이고 목회는 일선이다. 아, 뭐 이렇게만 생각해서도 안 되죠. 이런 상황에 가면은 이번처럼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은 선교 못 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선교 못 오고 싶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교 못 오고 싶습니까? 아, 그 교회가 진정으로, 예? 그 선교를 한 것인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선교사가 원하는,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예? 목회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 목회자가 이 선교사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선교사적인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아, 다음 시간은 선교사에게 필요한 목회자.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가 필요한 목회자가 돼야지 선교사에 방해되는 필요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럼 오늘 선교사적인 목회자. 네, 선교사적인 목회자.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참여. 아, 이러한 분이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